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꽤 탔어요. 1만 킬로 정도 탔는데 여전히 외관은 좋죠? 요 앞에 쉐보레 로고를 블랙으로 바꿨더니 조금 더 잘 빠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후면을 블랙으로 로고를 바꿔줬다. 그래서 퍼펙트 블랙 모델의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비 채널입니다. 자, 1만 킬로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11,000 킬로 정도 탔고요. 우리 2019 더뉴 말리부, 네, 1만 킬로 리뷰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35 LT 모델 2019 더뉴 말리부는요, 프로 만달면은 여기에 디지털 클라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게 그 대신 디지털 클라스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속도도 이걸로 직접 볼 수 있고, 보시면 공기압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연비 확인할 수,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확인, 타이머, 속도까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비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연비 얘기를 할 건데, 연비는 보통 이제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한 12에서 많게는 한 14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는 14에서 16, 많게는 17까지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16.5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복합 주행했을 때요. 이렇게 되시고, 지금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타고 있고, 이 쉐보레 차는 제가 타면서 느끼는 거는 한 5,000km, 10,000km 이상 되어야 그때부터 조금 진가를 발휘하는 차인 것 같고, 그리고 엔진 오일을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꼭 5,000km, 6,000km 단위도 제때 갈아주셔야 됩니다. 소나타랑 비교한 이 뒷좌석 공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 진짜 확실한 거는 소나타보다 진짜 뒤에가 넓다니까. 이건 내가 직접 타보고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영상 리뷰할 때 되게 제가 말리부 안 좋게 평가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슬람이 아니라 진짜 타보니까 이게 좋아. 안이 넓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외관도 보여드리고 주행하면서 직접 1만 킬로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만 킬로 주행 영상입니다. 제가 소나타를, 공급 소나타를 타보고 비교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장단점을 이제 솔직하게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말리부는 브레이크가 밀려요. 내가 봤을 때는 쉐보레 차가 다 이만큼 정도는 브레이크가 밀릴 거야. 그러니까 즉각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현대차는 기가 막히게 브레이크가 딱딱 들어요. 이게 좀 신기한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브레이크 차이가 좀 있고, 이게 1만 킬로 타보니까 엔진이 어느 정도 이제 길들여졌잖아요. 엔진이 길들여지니까 이제 연비가 잘 나와요. 연비가 잘 나와서 시내 주행 12에서 14 정도 나오고, 복합 주행 13에서 14 나오고, 그리고 고속 주행 같은 경우는 16km 이상 나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인데,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카카오 내비를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근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 블루투스 싱크가 늦어요. 만약에 유튜브를 이걸로 옆 사람이 보고 있다 라고 하면 음성이 나오는데 영상은 빨리 가고 이제 음성은 뒤떨어지는 뭐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건 좀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승차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말리부를 엄청 사실 깠거든요. 단차도 심하고, 그리고 뭐랄까 서비스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괜히 기분 탓인지 소음도 좀 심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사실 소나타를 타보면서 진짜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보니까 진짜 버튼식 기어 빼고는 솔직히 소나타에서 나은 거를 못 찾았어요. 동급 소나타에서 심지어 2.0 모델이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부 넓은 거, 승차감 이런 거는 소나타에 비해서 진짜 이 쉐보레 차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 진짜 엄청난 장점이고, 뒷좌석 넓은 거 뭐 소나타랑 쉐보레랑 뒷좌석 똑같다고 하는데 뒷좌석은 진짜 내가 봤을 때 말리부가 진짜 넓어요. 그래서 뒤에서 누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뒷좌석은 쉐보레가 넓은데, 근데 현대차는 소나타는 뒷좌석이 매우 협소해요. 그거 진짜 내가 타봤다니까. 진짜 뒤에도 안 잡았어. 사람들이 아반떼 타는 기분이 많이 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반떼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내부가 협소한 부분, 공간의 차이, 승차감의 차이, 연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1.35 터보니까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연비도 아주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1.35 모델을 관리를 잘하려면 엔진 오일을 잘 갈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시동 틀 때 막 벨트 갈리는 소리 나는 거, 그걸 리뷰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꼭 시동을 켜고 끄는데 추우면 일단은 소리는 나요. 소리는 나는데 그게 얼만큼 소리가 지속돼서 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6천, 그러니까 5천에서 7천 주기로 엔진 오일을 순정 오일로 제때제때 갈아주면은, 네, 소음이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설명드리면 이 마지막 장점으로는 이 차의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브레이크가 밀려서 아쉽지만 차 자체가 엄청나게 짱짱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주차 사고가 두 번 정도 났었는데, 주차장을 나가다가 제가 렉스턴이랑 봤거든요. 렉스턴. 근데 렉스턴은 기스가, 범퍼 기스가 아주 심하게 나는데, 저는 이 앞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그 엠블럼만 좀 긁히는 정도로 사고가 마무리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차가 튼튼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차체 자체가 단단하고, 여기 이제 쇠프레임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단단하다 보니까 웬만한 접촉사고에는 이게 진짜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차가 그만큼 차가 엄청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 메리트예요. 오, 풋썸이 이렇게 있네. 그래서 그게 엄청난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차가 짱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차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아쉬운 거는 1.35, 그러니까 3기통 엔진이라다 보니까 가속하는 거는 사실은 소나타는 못 따라가기는 해요. 2.0이고 아무튼 차이가 있죠. 이건 급수 차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차의 안정성과 이 튼튼함은, 이 쉐보레의 안정성과 튼튼함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브랜드에서, 진짜 외제차 브랜드 아니면 BMW나 벤츠 아니면 사실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접촉사고에 굉장히 안전한 차다라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관을 딱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엠블럼 하나만 딱 바꿨는데도 차가 굉장히 또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총평을 하자면 1만 키로 이상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차다. 이 쉐보레 2019, 쉐보레 말리부 1.35 LT 이 모델 5,000km 이상부터 진가를 발휘하며 1만km가 넘어가면 정말 안정감과 진가, 주행 뭐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차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총평을 내릴 수 있겠고, 그 대신에 중고가 대우를 못 받잖아요, 쉐보레가. 그런 부분 좀 아쉬울 수 있고, 공임비가 좀 비싼 부분들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여러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이 쉐보레 차 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사실은 물음표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좋은 기회고 좋은 가격이면은 기회를 잡으시는 게 이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보 잘 얻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